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미래가 매우 불확실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미래도 불확실하고 또 사업을 하는 분들의 그 사업의 미래도 굉장히 지금은 불투명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또 자녀들의 미래도 예전에는 열심히 자녀를 낳아서 키우면은 이제 취업을 하거나 뭘 이런 게다 어느 정도 그냥 안정을 가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하기도 어렵고, 또 결혼해 가지고도 직장이 평생 직장이란 이런 게 없으니까 아이를 안 낳으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이제 많죠. 지금 우리 이제 또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이 국가의 미래가 불확실성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또 열강에 지금 한반도가 각축장이 되고 그 가운데 일본의 또 수출 규제 또 러시아와 중국 이런 열강의 틈에서 구한말과 같은 지금 상황이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에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알지 못하는 매우 불안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무슨 사고가 터질지 또 언제 태풍이나 한반도에 있는 전에는 안전하다고 했던 이곳이 지진이 어디서 또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불안함, 그리고 어떤 정신병자나 흉악범이 예전엔 그런 게 없었는데, 어,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흉기를 휘둘러 가지고 아무런 자신과 상관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에, 생명을 잃게 되는 이런 또 불행한 일들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죠. 또 언제 암이라든가 고칠 수 없는 질병이 나에게 찾아올지. 또 죽음이 언제 나에게 찾아올지 이렇게 매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미래와 운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그 해답을 찾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21세기 첨단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어디에서도 그런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겠냐 아, 이런 대답을 찾지 못하니까 점쟁이라든가 무당이라든가 찾아가서 점을 본다든가 또 사주를 본다든가 토쟁 비결 아니면 은 뭔가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자신의 앞으로의 운명에 대한 그런 것을 알고 싶어하고 있어요 이제 믿는 사람들은 어떤 애원의 은사를 가진 그런 분이 있다면 또 그걸 찾아가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시대가 어느 시대든지 불확실하고 또 불안한 그런 시대에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운명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이런 것을 이제 불확실하니까 알고 싶어해서 무속신앙이 굉장히 이제 번성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한 100만 명 정도 이 무당이나 점쟁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 백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지금 그 수가 많은지 모르죠. 아, 여러분 어때? 그러나 이러한 데서 나의 미래와 운명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 우리의 미래와 운명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미래와 내 인생의 그런 앞길 그리고 나의 운명에 대한 해답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네 여기가 아니예요 원래 이 말씀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책은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을 말하니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너희의 인생과 미래와 운명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인간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과 그 인생의 미래와 운명에 대한 것이 이 성경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미래와 운명,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그리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성경에서 여러분 답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미래와 운명이 무엇에 달려 있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의 미래와 운명이 무엇에 달려 있는지 그 답을 주고 있는데 그러면 성경은 우리의 미래와 운명이 무엇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와 운명이 무엇에 달려 있냐면, 내가 무엇을 믿느냐, 어떤 신을 믿느냐, 어떤 종교를 갖느냐에 달려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안 믿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교회를 안 나가도, 절회를 다니지 않아도, 성당에 가지 않아도, 자신의 어떤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나, 아니면 간절하고 절박한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부딪히게 되면 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거나 기도하거나 자신에게 믿는 신에게 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종 이제 제가 전도하다 보면 목사님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런 자신이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나 인생의 정말 극한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되면 다 자신도 모르게 되게 요 신을 찾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그 진정한 의미에서 이 세상에 무신론자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는 무신론자가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미래와 운명이 무엇에 달려 있느냐고요. 내가 무엇을 믿냐, 어떤 신을 믿느냐, 어떤 종교를 갖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종교, 어떤 신을 여러분 믿어야 할까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신, 어떤 종교를 믿어야 할까요? 그것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내 영혼을 구원하고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줄수 있는 이러한 신, 이러한 종교를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기도하면 살아 계셔서 응답해 주시고,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신, 그리고 내 인생의 미래와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돌봐 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내가 내 힘과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그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능력, 그리고 고칠 수 없는 병을 걸렸을 때그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 나를 축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신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로부터 나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내 인생의 미래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내가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쳐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불교가 있고, 유교가 있고, 이슬람교가 있고, 그리고 수많은 토속 종교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종교들 가운데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해줄 그런 종교,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가 어떤 삶의 손과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그런 신 그리고 내 인생을 책임져주고 내가 내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죄사함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분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는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집에서 구원할 자임. 예수란 이름의 뜻은 구원자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분은 이 세상에 단한분 예수님 밖에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살아계셔서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밖에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미래와 내 인생 내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무엇을 믿느냐에 달려있는데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신 내가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있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해 줄수 없는 신 불러도 대답 없는 그런 신을 믿는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 내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금도 응답해 주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여러분 어떤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을 생명과 그리고 영성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어려울 때마다 도와 주시고 여러분을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나가 사람의 신 필요 없어. 나는 내 자신을 믿어. 나는 내 능력을 믿어. 나는 내가 스스로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인생을 많이 살아보지 않아서 그래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건희회장이 병원에 누워있는지 벌써 몇년이 돈으로 해결한다면 벌써 그병을 고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가 그 정말 만든 병원에 지금 특실의 20층에서 여러분 계속 머물고 있잖아요. 수년간 지금 식물인간처럼 보내고 요 거기에 최고의 여러분 이 시대의 의사들이 거기 다 있는데. 그런데도 그 문제를 해결은 권력으로 여러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식으로?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자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신을 믿고 여러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기도에 응답해 줄수 없는 이런 신을 믿느냐?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가 나의 인생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분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와 운명은 무엇에 달려? 무엇을 믿느냐? 어떤 신을 믿느냐? 어떤 종교를 갖느냐? 이게 달려있네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의 미래와 운명이 무엇에 달려있냐면은 선택에 여러분 달려있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행복은 선택입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말씀에 보면 우리의 미래와 운명이 무엇에 달려 있다고 했냐면 신명기 30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하여 생명을 태가고 여기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금.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한 말이 그거예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인을 세우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지금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 생명을 택하라고 선택에 달려 있다고 지금 그래.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운명 논자가 있어요. 우리 사람은 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살게 되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살게 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게 됐다. 운명, 그 숙명론 또는 운명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지금 그러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있는데 너와 내 자손이 살위하여 생명의 길을, 축복의 길을 선택하라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생명의 길로 갈 것인지 멸망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축복의 길로 갈 건지 저주의 길로 갈 건지 성공의 길로 갈 건지 실패의 길로 갈 건지 행복과 불행 영생과 영벌 이것은 무엇이 나의 선택에 여러분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가 선,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미래와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죠 지금은 이제 LG라고 옛날에 럭키 금성이라고 해서 럭키 금성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전제품을 판매할 때 순간의 선택이 뭐라고요? 10년을 좌우한다. 이런 게 있었죠. 그런데 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순간의 선택은 아, 10년을 좌우할 수도 있지만 영원한 나의 운명과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축복의 조상이라고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조카 롯이 나오는데 원래 이 사람들이 갈대아 우리의 하란이란 지방에서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같이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갈아갈 때 같이 또 고향을 떠났습니다. 같이 믿었고 같이 고향을 떠나고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한 사람은 축복의 조상이 그야말로 되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완전히 폐가 망신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냐? 그러면 아브람과 롯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을 받아가지고 굉장 이제 소유가 많아졌어요. 그때는 목축업을 주업이었는데 양과 소가 막그 숫자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가나안 땅에 거하는데 너무나 이 짐승 떼가 많으니까 물도 부족하고 이 초목도 부족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자꾸 이 로스의 양과 소를 치는 목자들하고 또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서로 마크가 다툼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 조카 로스를 불러서 말합니다. 어 우리가 다 여기 지금 가난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믿는 사람들끼리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자꾸 어 이게 다툼이 생기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니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자면 나는 우아하겠다. 네가 거할 그 곳을 선택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시 어떻게 돼요? 기도를 해보고 어디로 가야 될 건지 이걸 결정해야 될 건데, 기도도 안 해보고 딱 이렇게 보니까 저기 멀리 요단강이 보이는데, 그럼 요단강이 보이니까 물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짐승 대를 키우려면 물이 풍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막 초목이 엄청나게 무성한 거예요. 아, 저기에 가면 내 사업이 크게 번창하겠구나. 그리고 그 가까운 곳에 뭐가 있냐면 소동과 고모라라는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의 도시가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명의 도시에 가서 문명의 이기와 그 혜택을 누리면서 내가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먼저 신앙적인 걸 생각하지 않고 사업이 얼마나 성공하고 잘될수 있는지 그걸 생각하고 문명의 이기와 혜택을 누리면서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즐길 수 이것만 생각하고, 기도도 안 해보고, 그냥, 소동과 고모라 요단 온들이 있는 곳을 가서 선택해 갔어요. 정말 여러분 어때요? 사업이 날로 번창했어요. 엄청나게 잘 돼. 그리고 출세하고 해서, 소동과 고모라 성에서도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고, 좋은 집도 사고, 뭐, 오늘날로 가은 부동산도 엄청나게 소유하게 되고, 그리고 좋은 마차도 사고, 지금 같으면 뭐, 고급 승용차를 탄 거죠. 엄청난 그런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 어떻게 했니? 로시 떠나간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어디에 머물려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래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바라보니까 여기가 뭐냐면 완전히 사막입니다. 내네 하나님께서 뭐라오냐면 네가 이 동서남북을 종과 행으로 다녀라. 내가 네 밟는 땅을 너에게 너와 네 후손의 기업으로 줄 것이다. 인간의 눈으로 볼때 거기는 사막이고 좋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축복의 약속이 있는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막이니까 아무것도 안될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막에 원래 여러분 사막이란 게왜 사막입니까? 비가 안와 가지고 사막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비를 내려 주시니까 그 사막이 무르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한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안될것 같았는데 로보다더 번창하게 됐어요. 엄청난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결국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신앙의 우선순위를 두면서 그주지를 선택했던 아브라함은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신앙보다는 사업의 성공과 물질의 성공과 문명의 이교 혜택을 이루어 육신의 쾌락을 추구했던 롯은 나중에 소동과 고모라성이 동성연애가 막 가득한 이런 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그소동과 고모라는 도시를 멸망을 시켰는데 그때 두 사이는 거기서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안에도 뒤에 나 거기서 나오다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고요. 두 딸도 이제 아버지와 함께 멀리 산호도망 갔는데 거기서 자식을 이제 대가 끊어지게 끊어지지 않게 한다고 하고 아버지한테 술을 아예 인사불성이 되게 술을 마셔가지고요 성관계를 맺어가지고 자식을 낳았어요. 그게 이제 안몽과 모압이라고 지금 요르단과 그 근처에 있는 그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 롯은 잘못된 똑같이 하나님을 배도 똑같이 같이 신앙에 출발했는데 한 사람은 축복의 조상이 되고 이런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그런 복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폐가 망신하고 부끄러운 사람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무엇이 이들의 미래와 운명을 갈려놓았습니까 선택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또 성경에 보면 룩과 오르바라는 그런 여인이 나옵니다 원래 이제 이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죠. 근데 거기에 나옴이라는 여자가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우리가 여기 흉년이 어서 살기 힘드니까 모압으로 갑시다. 우상 숭배하는 땅으로 이제 남편을 충동질해 가지고 두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남편이 갑자기 죽게 된 거예요. 그두 그 아들을 거기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 아가씨들하고 이제 그 땅에 나라의 처녀들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시름시름할테니 손주도 없는 것다 죽는 거예요. 집안에 과부만 셋이 생겼는데, 나오 미가 낯설고 물스러운 곳에서 도저히 너무 외로워서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어느 날두 며느리를 불렀어요.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너희들은 지금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됐는데,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을 해가지고 다시 인생을 시작을 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어떻게 하냐면 시어머니가 나를 따라봐야 너희는 아무 소망이 없다고 하니까 낯설고 물 쏘는 곳에 따라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자기 친정으로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어. 죽음이 나를 갈라놓기 전까지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친정으로 돌아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땅으로 갈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오르바는 육신의 생각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가 봐야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래서 자기 친정,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루스는 어떻게 돼요?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어머니의 그 하나님을 나도 섬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낯설고 물설은 하나님의 백성 있는 땅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친정으로 돌아가고 신에게로 돌아갔던 그 오르반은 성경에 기록도 되지 않고 그는 이제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안에 놓아섬기기 원하고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의 액성 있는 땅으로 왔던 루슨 보아스라고 하는 정말 믿음이 좋고 유력한 사람과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식을 낳게 되고 족보로는 그리스도의 족보에 끼고, 끼게 되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두 여인이 똑같은 환경 똑같은 처지, 똑같은 운명에 놓여 있었어요. 오르바르시 똑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이두 이 사람의 운명이 이렇게 달라진 게 뭡니까? 선택의 결과인 거예요. 선택의 결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같이 꿈의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미래와 운명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내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어떤 길을 선택하는가 어떤 편을 선택하는가 그것이 나의 미래와 운명을 여러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간의 선택은 10년을 좌우하는 것이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나의 인생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잘 선택해야 되나?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그걸 교회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교회, 이단교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일증인 안식일교회, 이런 잘못된 교회들에게 교회를 선택해가지고 구원파라든가 이런 데 선택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길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를 잘못 선택한 것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주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주고 천국으로 인도해 줄수 있는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직업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직업을. 그러잖아요. 행복한, 이 땅에서 행복한 인생은 세 가지를 중요하다 제가 그런 말씀을 해요. 누구를, 배우자를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행복한 인생을. 그 다음에 직업을 잘 선택해야 돼요. 뭐 절대 자녀들 어디 대학 보낼 때 적성이나 이런 거 무시하고 점수 맞춰 가지고 여러분 가라고 하지 말아요. 그럼 인생이 행복하지 못해. 성취감이나 만족감을 누릴 수 없어요. 우리가 자기의 적성이나 이런 게 맞는 직업을 선택해. 배우자를 선택을 그 다음에 교회 선택을 잘 해야 돼. 네. 근데 여러분 교회 선택은 마음에 안 들면 옮기면 돼. 직장도 마음에 안 들고 직업도 바꾸면 돼. 그러나 배우자는 한번 선택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 마음에 안 든다고 때려치고 그냥 또 여기하고 했다 또 마음에 안든 때려치고 또 이렇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배우자 선택은 정말 잘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어게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선택할 때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 길 이런 걸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 방황하지 않아. 그리고 오늘 여기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처럼 거주지를 그 선택할 때 내가 목포에 살건지 서울에 살건지 아, 어디나 살면 상관없잖. 여러분 그것 선택할 때 여러분이 어디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내 영혼에 유익하고 내 미래를 위해서 유익한 것인지 이것을 먼저 고려해야 돼. 여러분이 사업의 성공이나 세상의 어떤 문화적인 혜택이나 문명의 이기를 누린 이런 것보다는 먼저 신앙의 우선 순위를 두고 선택을 해야 돼. 여러분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요 먼저 기도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눈앞에 있는 것보다는 멀리 내다보고,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신앙에 우선순위를 두고 여러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후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우선순위가 바뀌고 기도도 안 하고, 로처럼 선택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멀리... 내다 보든지 못하고 눈앞에 것에 급급하고 신앙보다는 육적인 거 물질적인 이런 걸 추구한 사람은 나중에 반드시 그렇게 해가지고 선택한 사람은 후회하게 됩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그랬잖아요. 아 내가 오늘 이거 무슨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설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와 운명이 무엇에 달려 있는가 이런 설교를 하라고. 저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의 미래와 운명이 무엇에 달려 있냐? 첫째 무엇을 믿느냐? 어떤 신을 믿느냐? 어떤 종교를 갖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택에 우리의 미래와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루처럼 정말 올바른 선택,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미래와 운명은 무엇에 달려 있느냐? 내가 무엇을 따라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을 따라 사십시오. 한번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을 따라 사십시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는 예수님을 내 영혼의 목자로 삼고 내가 그분의 양이 되어서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영혼의 목자로 삼고 예수님을 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리노라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요 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를 더 풍성한 삶의 길로 천국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시편 23편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보면 아니, 1절 나도 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이 내게 부족함.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로 삼고 살면은 여러분의 영혼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어요. 자이 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와서 쉬라고. 내가 너희로 편히 쉬게 하리라고.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혼자서 허덕이지 마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맡기십시오. 네.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지금을 주님께 맡기면은 여러분의 영혼의 안식과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한번 같이 읽어봐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기 보면 뭐라고 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해. 주님이 여러분 피곤하고 지친 내영혼에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방황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또 예수님을 목자로 삼으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어도 뭐라고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안위 하시고 지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니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상을 차려 주시니 여러분 원수 앞에서 여러분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해 주십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여러분의 잔이 차고 넘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6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요하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예전에 보면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요하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러기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걸음걸음마다 함께 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여와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로 예수님을 삼으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 그렇죠?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안식을 주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방황치 않게 해 주시고, 또 사망이 엄청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렵지 않게 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내 잔이 넘치게 해 주시고,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함께 하게 해 주신다고요. 근데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요, 항상 목마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해도 항상 그 인생이 방황합니다. 그리고 항상 외롭고 두렵고 이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었으면 여러분의 삶의 목자로 삼으시고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거기 신명기 30장 16절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도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네, 고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오. 또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니니라.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오. 또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따지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악한 영의 인도를 따라 살기 때문에 그 인생이 방하고 잘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미래와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의 미래와 운명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미래와 운명, 오늘 무엇에 달려 있는가? 첫째, 무엇을 믿느냐에 달려 있다 했죠? 두 번째, 선택에 달려 있다. 세 번째, 무엇을 따라 사느냐? 예수님을 따라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말씀을 따라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성령을 따라 사느냐? 마귀를 따라 사느냐? 이게 달려 있다. 한 가지만 더 말씀해. 주세요. 나의 미래와 운명은 내가 오늘 지금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심. 자, 갈라데아서 6장, 한번 7절부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어땠다고요? 그대로 거두라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겠죠? 심는 대로 콩 심으면 콩을 거두, 팥을 심으면 팥을 심고 좋은 것을 씨앗을 심으면 좋은 씨앗을. 여러분 우리가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두게.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미래와 운명은 내가 오늘 무엇을 심느냐 이것에 달려있어요. 내가 오늘 좋은 걸 심으면 반드시 나는 좋은 열매를 거두게 돼요. 그런데 오늘 내가 나쁜 것을 심으면 반드시 나는 좋지 않는 열매를 장차 거두게 됩니다. 아, 여러분, 나의 미래와 운명은 오늘 무엇을 지금 무엇을 심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의 축복된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바른 인생의 목표와 꿈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나의 노력과 정성과 에너지를 심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잘못되는 게 사람들이 뭐냐? 첫째 인생의 목표 그 목표와 꿈이 바르지 않는 가운데다가 거기다가 여러분 자신의 에너지 자신의 노력, 자신의 수고, 정성 이걸 심으면은 반드시 좋지 않는 것을 거둬요. 바른 인생의 목표와 꿈을 가지고 거기다 나의 에너지와 나의 노력과 수고와 정성을 심으면 지금은 힘들어도 반드시 여러분의 미래와 운명은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심지 말고 선을 심어야 됩니다. 악을 심으면은 절대로 종을 거둘 수. 선을 심으면은 여기 이제 말씀에도 뒤에 나오지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고 했어요. 어떤 걸 심었는데 당장 막 거두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씨앗을 심어도 그렇잖아요 바로 심어놓고 바로 수확하는게 있습니까? 적어도 몇 개월을 기다려고 어떤 건몇 년을 기다린. 근데 그 기간 동안 참고 있냐 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둘 때가 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축복된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그런, 앞길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나쁜 말을 심지 말고 좋은 말을 심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 여러분에게 여러분 말씀드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대요. 그러면 여러분이 맨날 아유 난 진짜 미치겠어. 난 맨날 못 살겠어. 환장하겠구만. 아 팔딱 뛰겠네. 막아 되는 것이 없네. 맨날 여러분이 그래요. 아니 되는 것이 없다고 미치겠다고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뭐 아, 이런 말만해 부정적인 말 파괴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 이런 원망 불평 이런 말만해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맨날 죽겠다는 사람은 죽을 일만 생기고 미치겠다는 사람은 미칠 일만 생기고 못 살겠다는 사람은 못살 일만 생기고 맨날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도 뭐냐면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리는 씨앗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은 좋은 씨앗과 같아. 그러니까 그 말하는 대로 된다했잖아요 좋은 씨앗을 심어야 좋은 열매를 거네. 근데 맨날 미치겠네, 못 살겠네, 죽겠네, 환장겠네 이런 거 하면 어떻게 돼요? 되는 것도 없네. 그러면은 안 좋은 씨앗을 심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쁜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나쁜 열매를 거두게 돼.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여기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 자.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악한 말을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아이고, 못 살겠네,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죽겠네, 이런 말 하면 안, 어떻게 돼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치라고 했잖아요. 맨날 여러분이 생명을 사랑하고 건강하고 여러분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데, 아, 되는 것도 없고, 미치겠어, 죽겠어, 막 이런 말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제가 통화를 하면은 가끔 그 목사님한테 저한테 전화. 아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냅니까? 하, 아, 목사, 나 미치겠어야. 아 목사님이 그래. 그러면 나 아니 어떻게 지낸다고요? 아, 나 미치겠다니까 막. 그러면서 하, 아, 다못 살겠어 막 이래.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 목사님 어때요? 목회가 안 돼. 맨날 못 살겠다, 안 된다, 되는 게 없다, 죽겠다 한데 목회가 되겠어요? 안 되지. 여러분은 어떻게 친구한테 전화해 가지고, 어이. 누구 어떻게 지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 아, 요즘 잘 지내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고 있어. 그러면 될 건데 뭐라고 해? 아, 하, 나 미치겠어, 막. 미치겠다고, 막. 아, 요즘 막 죽겠다고, 막 사업이 안돼 죽겠다고, 막 그래. 그러면 죽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네? 왜 그럽니까? 성경이 그래.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그 했잖아요.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 은혜로 나는 잘 살고 있네. 아멘. 여러분 한번 해봐요. 하나님 은혜로 나는 잘 살고 있습니다. 아 지금 좀 힘들어도 더 좋아질 거로 나는 믿네. 아멘. 네 여러분 어때? 지금 힘들어도 더 좋아질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꿈의 교회는 부흥할 겁니다. 아 요즘 사람들이 그래요. 뭐 아, 요즘 절대 우리 성도들은 그런 말을 해요 지금 이 시대는 전도가 안 된다 이런 말하지마요 그럼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이 시대에 전도가 왜안 돼? 전도가 되지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그러고 전도를 안 하니까 못 하는 거지 전도를 하고 능력 받아 가지고 가면은 여러분 전도는 잘 됩니다 네. 교회는 여러분 부흥합니다 네. 근데 아 지금은 교회가 이 시대는 안돼이 시대는 전도도 어렵고 부흥이 안 되는 시대. 이런 사람들이 목회하는 교회는 절대 안 돼. 전도도 안 되고 흥도안 그러나 여러분, 할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자는 그 믿음대로 됩니다. 그 말하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 사업이 막 어렵다고. 하세요. 아, 요즘 너무 목사님 경기가 나빠가지고 사업이 뭐 어쩌고 이런 얘기 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안될때더 잘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 원망, 불평, 파괴적인 말, 이런 비판의 말, 여러분 이런 말들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감사의 말을 해야 됩니다. 칭찬의 말, 격려의 말, 덕을 세우는 말, 창조적인 언어, 성공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된다 있죠. 그러니까. 우리 운명을 딱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그랬잖아요 네 말하는 대로 된다고 그, 네말한 대로 내가 행한다고 그러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하여 부정적인 말, 악한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 파괴적인 말, 저주의 말 이런 말을 하지 말아요 자녀들한테 잘되기로 하면 아무리 속속해도 저놈은 저렇게 지금 좀뭐 해도 더 크게 될 놈이라고 일랬는 아이고, 저거, 누구 닮았고, 지애비 닮았고, 뭐, 이런다고 하면서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부정적인 말하고, 니가 뭐 되려고 그러냐,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로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지금, 제, 제, 저 아이는 좀 대기 만성형이라고. 아멘? 예.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와 운명은 무엇에 달려있다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오늘 심느냐에 달려있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노력과 시간과 정성과 에너지를 바른 목표를 가지고 거기다 심으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심은 선한 것을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쁜 말을 심지 말고 좋은 말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쾌락과 어 헛된 일, 육체의 정력을 위하여 자신의 에너지와 물질과 시간을 거기에 쏟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보금을 위해서 좋은 일을 위하여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많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심으면 보금을 위해 심으면 좋은 일을 위하여 심으면 헛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데스 6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기 보세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거기다가 막 시간들, 물질, 막 에너지 이런 걸다 쏟으면 육체로부터는 뭘 거둬요?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근데 성령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심는 자는 거기서부터 뭘 거둔다고요? 영생을 거둔다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운명은 무엇에 달린, 내가 오늘 무엇을 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가지 더, 거기 무엇을 심어야 될지. 여러분, 열심히 기도를 심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면 기도는, 따라서 하면 기도는 자신의 미래를 야외 심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다시 한번 하면 기도는 자신의 미래를 야외 심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심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열심히 기도로, 믿음으로 기도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은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네. 성경에 보면 제가 늘 기도하면 빠이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나라가 망해가지고 10대 소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모든 정말 그 10대 소년의 나라가 망하고 또 부모 형제를 잃어버리고 고아가 되어서 포로 이방 땅에 끌려갔을 얼마나 불행한 운명입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의 모든 미래와 운명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아, 정말 하나님의 손에 이 모든 것이 달려있다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미래와 운명을 맡기고 하나는 님 매일 세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를 지배하는 바벨론 제국에 그 인재 등용문인 왕립학교의 학생으로 뽑히게 되고, 거기서 시험이 있었지만 또 기도했더니 시험을 통과하게 되고, 하나님이 열 배나 뛰어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고 왕 앞에 가서 총회와 사랑을 받고 모든 박사들 위해 뛰어난다가 되어서 박사장이 되고, 나중에는 셋째 나라의 치리자가 되고,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나서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총리가 되고, 여러분. 부와 명예와 권세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이방 땅에 아무도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아무도 이끌어 줄 사람이 없는 그곳에 갔지만 그 자신의 운명이 불행한 가운데 처해져 있었지만 모든 운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믿고 하나님께 자신의 미래와 운명을 맡기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과 그 운명을 바꿔놓으시고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나는 빼이 없고 나는 부모의 덕도 없고 나는 누구의 도움도 없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의 미래와 운명을 맡기고 다니엘처럼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하시는 축복의 시앗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복된 미래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운명을 바꿔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태신자 초청 주일에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전에 오셨다가 또 잊어볼 만하면은 마지막 주일이라고, 우리 태신자 초청 주일하고 또 갑시다 해가지고 또 오신 분도 계시고 할 거예요. 어찌 됐든, 한번 오셨든, 두번 오셨든,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와 운명은 여러분이 행복하게 될지, 불행하게 될지, 성공하게, 실패할지, 축복을 받을지, 저주를 받을지, 그리고...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영생이나 영벌에 이것은 무엇에 달리냐? 첫째, 여러분이 무엇을 믿느냐에 달리어요 어떤 종교, 어떤 신을 믿느냐?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 주실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믿고 선택을 잘해. 항상 육신의 생각으로 눈앞에 보이는 거 이렇게 하지 말고 꼭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멀리 바라보고 가까이 있는 것보다 영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고 선택. 세 번째 여러분 우리의 무엇 무엇을 따라서 사느냐?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돼. 말씀을 따라야 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와 운명이 달려 있다니까. 그냥 오늘 여러분이 뭘 심어요? 여러분의 에너지, 여러분의 정성, 여러분의 수고, 노력을 바른 목표를 세우고 거기다 심으시기 바랍니다. 나쁜 걸 심지 말고 오늘 좋은 걸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은 언어를, 좋은 말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에 헛된 것, 쾌락, 육신의 정욕, 이런 것을 위해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심지 말아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런 걸 심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의 미래의 축복의 씨앗이 될 기도의 씨앗을 열심히 믿음으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지금 여러분이 불행한 가운데 있어도, 지금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어도, 분명히 여러분의 운명과 삶은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미래와 운명 무엇에 달려있는가 이런 말씀을 주셨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올바른 선택을 하시고 주님을 따르시고 말씀을 성령을 따르시고 그리고 좋은 씨앗을 지금 많이 심어서 여러분 모두의 미래와 인생이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